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타워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재난안전법상 대한민국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뭐 오전에 행안부 장관님도 인정을 하셨던 것처럼 중대본입니다. 그리고 중대본 역할의 핵심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는 소방이라는 거니까 이 중대본은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중대본의 책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총괄을 하고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긴급 구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가 잘 되기 위한 상황을 잘 통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총괄 컨트롤 타워인 중대본이 늦게 설치가 됐으니 당연히 소방이 제대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소방은 계속 그냥 공조 요청을 하면서 구조를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오영환 의원님도 비슷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12구 이태원 참사 대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대본이 이런 상황 총괄 통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왜안 됐는지를 알겠어요. 그거 자체를 아예 자각하고 계시지도 않고 의원들이 그것이 중대본의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대본의 설치, 빠른 설치 필요성 자체를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참사 다음날 새벽인 10월 30일 2시 반이 돼서야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설치가 됐죠. 그리고 총리는 중대본 첫 브리핑에서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 그 후속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원활한 활용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이후에 지자체들하고 재난안전 대응 기관들의 원활한 기관 간 소통을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그 기관 간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법적인 책임 주체는 다름 아닌 행안부 장관이고요. 이건 법령상의 책임이니까요. 그런 책임이 명백히 다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중대본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셨으니까 국무총리께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국무조정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중대본에서 강구했던 후속 대책 안에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에 관련된 대책이 포함이 되고 실행이 됐습니까? 네, 이 제도 개선을 예, 포함이 한다는 됐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돼서 이제 개선이 됐습니까? 아, 이 재난통신망을 개선한다는 거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시간 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 SOP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단시간에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근데 해결을 그러면은 중대본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를 저희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과제로 네. 삼았지만 아직 개선이 다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중대본을 그렇게 빨리 운영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중대본은 사고 수습을 위한 거고, 네. 제도의 개선을 다 완결할 때까지 중대본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중대본의 역대 사례를 보면, 아니, 역대 사례 말고 이번 중대본의 목적도 그렇습니까? 네, 그 법령에, 아, 네, 알겠습니다.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소방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월 3일에 시도 그리고 시군구 재난안전 상황실에 공통 통화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협조가 됐죠.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럼 잘 운영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일단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2월 13일 날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중대본 운영이 종료되고 11일이 지나서인데요. 아침 6시 35분에 화재가 나서 서울종합방재센터가 6시 49분에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쓰라고 해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이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에 공통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비상망으로 구청한테 연락을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단말기 가지러 갔대요.
그래서 7시 49분에 화재 대응이 1단계가 발령이 되고 1시간이 걸려서야 결국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고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박문규 실장님 명확하게 총리가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중대본을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첫 번째 브리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중대본의 활동 기간을 기자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총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기간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제대로 수술되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모든 제도적 개혁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리핑에서 첫 번째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하셨던 얘기예요. 네, 근데 아까 국무조정 실장님이 하셨던 얘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총리가 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전혀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지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실장님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네, 총리님께서 그 첫 브리핑 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필요한 과제가 나오면 그걸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중대본의 기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한은 없습니다였어요. 그리고 모든 제도적 개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라고 했는데 제도적 개혁은 중대본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기간이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네, 개선 과제를 다루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첫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런 의미로 듣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이거 저기 역대 그 네, 그 정도로 중대본 운영 그 지속된 기간을 보시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중대본이고 이 중대본은 이 중대본이죠. 이 중대본에서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한이 없고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한다고 했는데 앞서서 조정실장님께서는 제도적 개혁을 다 하는 것은 이 중대본의 목표가 아니라고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말이 된다고 하세요.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실장님. 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